그러면은 저기가 말벌이인 거죠. 그냥 벌이 아니라. 여기가 첫 번째. 두 번째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단양 띠리띠리 아버님이 말벌집을 또 몇 개를 발견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말벌집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소들이나 사람한테도. 말벌집을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. 자신 있으세요? 아니 근데 말벌집이 저거 얘기하는 거 좀 작은 거? 예. 네. 저 그냥 뭐 갖다 따면 되지. 큰 거는 위험하지. 근데 저거 뭐. 근데 지금 엄청... 3개나 있어. 3개. 3개. 그 엄청 조만하네 다. 저 그냥 따면 돼 저거. 벌 몇 마리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뭐. 에이 저놈은 그냥. 벌 조만한 거 한 마리 뭐 날라오네. 홍키파 말고 킬라 말하는 거죠? 다른 거예요. 말벌집 퇴치하면서 왔습니다. 수지침. 말벌을 제거할 때 뒤에서 말벌이 소문하게 수지침을 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. 이거 사람들이 먹더라고. 예. 이게 뭐 몸에 좋다래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난 안 먹어. 이거 킬러 다 뿌렸는데 뭐. 이거 봐 움직이잖아. 와 많이 들었어. 와 조만한데 이렇게 많이 들었네. 크다. 그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난 안 먹어. 이거 먹는 거라면서요. 아니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뭐 킬러치 킬러 뿌리잖아. 부모님 때문에 다 따야 될 것 같은데. 네 저쪽도 퇴치하시죠 그럼. 이거 봐. 이거는 완전 새끼네. 쟤네들은. 어?
못한 아주 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아, 어때요, 형님?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아, 시원해. 가장 보기 좋아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 남겨있는 거인 잘 참다.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.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.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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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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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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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요즘에 이 단양 마늘이 맛있어. 단양 마늘이 그래갖고 지금 막 이게 수확 때 다리 같은 거 좀 너무 맛있는 거. 어, 닭똥집. 나는 닭똥집 이건 좋아하잖아. 그거 반 나눠 먹어야지. 한 마리 하나야. 알았어요.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. 닭똥집 반만 주라도. 아니 나도 좋아하거든. 네 명이면 네 토막, 두 명이면 두 토막. 정확하게 구람수 단다. 아니 내가 더 작은 거 먹는 거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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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. 큰 거 먹어. 오케이. 튀김이랑 그거 다 좋아하더라. 너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반찬은 고추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방송에서 고추 많이 해놓으셨었어. 아. 반찬이 다 떨어질 때까지 먹어. 똥지. 마늘 먹어. 마늘. 마늘 먹고 사람 돼야지. 맛있지. 그렇지. 아 원래 또 여기 맛있잖아. 마늘 먹어봐. 맛있어. 단양 마늘이 유명하잖아. 아, 민지는 여기 보리탕에 아주 적합하지. 아 맛있다. 이거 저는 안 시켰는데. 아, 어머니가 또 오늘 방수 왔다고 서비스. 서비스요? 응. 서비스는 영어로? 니 자꾸 영어, 내가 영어 학원 다닌다니까, 니가. 야,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공부했으면, 내가 임마, 서울대학교 그냥 가는 사람이오. 공부를 안 했어, 나는. 솔직히, 진짜. 공부보다는 내가 대학교 좋은 데 나온 애들보다 더 잘해. 87에 56 80 산 자꾸 8080 하지 말라고. 와 숙여져요? 응. 맛있다. 아 한번 갔다가 자 아니 왜 이렇게 웃기게 먹는 거야? 개그 욕심을 너무 내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미키란 좋은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